사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고 또 한편으로 예상되었던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변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일상적 삶에서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개혁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적 개혁들, 민생개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안에서라도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게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생을 살피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적 여건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현장 속에서 얼만큼 큰 성과를 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과거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티끌만큼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작은 개혁 성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뽑은 일꾼들이 내가 일을 맡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신뢰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국민들의 삶 속에 현장에 천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도 보면 우리 여의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사소한 지역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개혁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또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계에 있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정말로 여러 영역에서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당의 정치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대의나 명분이나 거대 담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현장에서의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작은 일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티끌을 모아 태산이 되듯이 진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있는 사실을 우리 도의회의 도정질의에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로 밝힌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진영도 정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상황을 언제나 대비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진영을 떠나서 더 효율적이고 더 부작용이 적고 더 구하기 쉬운 백신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행하게도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지나치게 공격하다 보니까 백신 선택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봉쇄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값싸고 더 구하기 쉬운 백신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고, 있다고 하면 논리, 진영 논리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방역 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드린 경기도 독자적인 시행 말씀은 저희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되 이게 정치적 논의나 아니면 부담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새로운 백신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우리가 도민들을 설득해서 이게 충분히 더 안전하고 충분히 더 효율적이고 쉽게 구해서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선도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짧아서 이제 복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백신의 중요성, 그다음 시급성 때문에 우리 정부 방역당국이 충분한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또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입니다. 이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고질적으로 고착화된 것인데,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없는 장치를 만들면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를 부동산 투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국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은 우리보다도 국토면적이, 1인당 국토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장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도 없고 특히 주택 투기가 불가능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부동산, 특히 주택 투기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주거수단이기 때문에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거는 투자 또는 투기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구 숫자 또는 한 세대가 몇 세대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택의 가격, 뭐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주거용이냐, 즉 생필품이냐, 아니면 비주거용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 투기 수단이냐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거주 여부를 크게 관여하지 않고 보호하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소위 강남에 갭 투자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죠.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소위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별장을 만들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실주거용은 철저히 보호하고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투자,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고 또 취득에도 금융 혜택 등을 제한하고 또 법적으로도 제한을, 거래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수요,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출 것이고, 그렇게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이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만들어진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억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공동체의 부담, 즉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성과 공급 수요의 왜곡인데, 저는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의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미 너무 높아진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필요한 장치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소유하면 이득될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다수가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다수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면 저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저는 이걸 이연해가지고 좀 미뤄뒀다가 나중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양도소득세와 뭐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말아야 하고, 실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이득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의 길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더 있죠. 중산층을 위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즉 평생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감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소위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 제재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운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집이 없어서 영끌 투자를 넘어서 이제는 좌절하고 책임을 묻고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가 됐는데, 그런 문제들도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평생주택 공급 방침을 명확하게 정해서 시행하고 또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세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 상황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로 기득권자를 위한 조직인지 다수 국민과 이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지분으로 지분 이상의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현 상태의 지배 구조를 문제 삼아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대기업 자체를 혐오하거나 대기업 자체를 제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의 집중과 또 그에 따른 연구개발의 확대, 또 세계시장의 진출, 또 점유율의 향상,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건 대기업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문제지적을 대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지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당원의 1인이고 또
또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구성이 될 텐데 철저하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바람직한 길에 복무하는 지도체제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그냥 그 후에도 당원 그리고 당이 공천해준 지방행정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조세제도를 우리가 볼 때 응징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라고 국민이 느끼는 순간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를 최소한으로 분담하는 것이고 또 이 조세는 결국 우리 납세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진다라고 확신하면 사실은 우리 북유럽처럼 조세 저항은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를 총량에서는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주거용, 실주거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또 비주거용 투기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임대용 주택이 소위 분당 신도시에 10개에 맞먹는 160만 세대라고 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임대용 주택까지 합치면 아마 그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세한 정책 조정을 통해서 저는 집값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3기 신도시를 80%를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에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높은 품질의 넓은 평수의 저렴한 가격에 초장기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을 영원히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주택가격도 소위 공포수요를 거의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 안정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책은 아이디어나 창의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효율성이 높은 정책일수록 그 이전 정책에서 혜택을 많이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런 걸 극복하라고 국민들께서 권한을 준 겁니다. 타협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되 꼭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일이고 합리적인 과제이지만 동의받을 수 없다면 권한으로 시행하라는 게 바로 권한이고 권력이고 그걸 부여받은 게 공직자고 공직자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혹이라도 지게 될 책임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세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하지 말란다고 안 할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들 계신데요.
민주당의 당원이 80만 명, 그리고 권리당원만 그렇고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은 수백만에 300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또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의례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들어본 바로는 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하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당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 나라를 좀 더 개혁적으로 좀 더 혁신적으로 좀 더 국민 중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 민주당의 의지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일반 당원들의 집단적 집단 지성으로서의 일반 당원들의 의지가 소수의 과격한 주장과 표현 방식에 의해서 심각하게 과다하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언론인들 여러분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의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언론이 존중받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를 형성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 자체를 위한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악용해서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를 주권자에게 전달하고 또 왜곡 선동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의적으로 대의 정치를 훼손하는 악의적, 그러니까 고의적 악의적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대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언론들을 존중받게 하고 보호받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